Thank you.
Thank you.
Thank you.
Thank you.
Thank you.
마지막으로 우리가 최근 라무, 최근 앵콜도 준비했습니다. 제목이 덤부가 홍도. 저희가 지금 트로트 페스티벌 수미 때문에 다들 좀 정신이 좀 나가 있습니다. 7월 한 달 동안 매일 슈베르트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곧 아마 선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두 분 모시겠습니다. 하시는 게 합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솔로도 좋으시지만 두 분이 같이 할 때 더 이렇게 눈길이 가더라고요. 두 분이 사이 좋으시죠? 말씀을 안 하세요? 나쁘세요? 두 분이 굉장히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. 보기만 해도
쪽으로도 잘 맞으신다고 많이들 그러시죠? 네, 서서히 더 맞춰질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서서히? 네. 아, 참 어리세요, 두 분이. 왜 닮으신 것 같아요? 오늘 마지막을 바로 그런 마지막을 해주셨는데 전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찍어야 될까 그런 누가 정했나요? 좀 다 같이 정했어요. 사실 그냥 마음에 드는 곡 많이 연주하고 싶어 했어요. 그리고 라모 아마 런던부터 제가 바로크 음악 많이 전곡했었어요. 특히 비올라 장르 베토벤은 그냥 우리 비올라 베토벤 레퍼토리 중에서 이 곡밖에 없어요. 힌드민 듀엣도 하나 있어요. 아니면 진짜 유명한 작곡가 중에서 그런 노래도 없어요. 준비해야 됐어요. 어차피 너무 좋은 곡입니다. 연주하고 싶어 했었어요. 마지막으로 바이도 진짜 잘 마음에 드는 작곡가 조금 더 길게 해야지. 그래서 좀 잘 자르셨어요. 좀 더 길게 프로그램을 짜도 많이 자르셨어요. 손가락이 비가 나요. 한국말에서 자르세요. 제가 아까 오면서 리허설을 제가 들으면서 왔는데 리허설을 하면서 들으면서 왔다고 하니까 우리 에르완 씨가 아 그러면 취소된 건가요? 우리 매니저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비올리스트예요. 한국말을 하고 문자도 답주시고 그냥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박노원 씨하고 2년 전에 처음 만나요. 그리고 너무 분이 잘 어울린다. 소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. 그래서 오늘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.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? 질문을 참 많으세요. 그렇죠? 두 분이 다음에 어떤 공연 계획 혹시 웹툰 파티를 이곳에서 바로 진행하니까 그 저쪽 대기실로 가.